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광수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이거 올리면은 조회수가 무조건 잘 나오는 헬스장 몰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일산 어디죠? 일산 MKG입니다. 아, 일산 네. MKG. 왜 MKG죠? 제 이름이 명기예요. 아, 잠깐만요. 명기예요. 아니, 아버지가 주셨어요. 예, 아버지가 주셨는데. 아버지가 명기라고. 네, 명기라고. 네. 어. 아니. 명기요. 아, 남자인데 명기. 네, 네. 어쨌든 이름이 명기라고 합니다. 요즘 그러면, 또, 그러면 네. 저 형님 여자친구를 네. 그 아버님이 부를 땐 명기 여자친구 이렇게 부르겠네요. 죄송합니다 형님. 아, 죄송합니다. 몸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네. 자영업자분들 힘드니까 힘들죠. 제가 또 도와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헬스장이 좀 어떻게 헬스장 뭘까 할 친구들 좀 있나요 오늘? 회원님들 계신데 네. 뭐, 네 알겠습니다. 아니 또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 헬스장 또 바로 맞은편에 또 헬스장이 하나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은편이 아니고 1m 옆에. 1m 옆에. 오. 저는 자영업자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예. 다음 편은 옆에 헬스장. 옆에 헬스장에서 제가 또 헬스장 몰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부 다 이렇게 이쁘셔가지고 도도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다 웃으시네. 막 도도하신 분들인 줄 알았어. 아, 그래가지고 처음에 아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네. 아 진짜로? 아 선배 어떤 게 제일 웃겼어요? 아까 전에 네. 여기서 위 올라가지도 않는데 아 그거? 아니 근데 헬스장 갔을 때 이렇게 이상하게 운동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네 진짜 있죠? 네. 아니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기소개 조금 앞에 가셔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아 강사시구나 네 지금 일산에 살고 있는 박재희라고 합니다 박재희 일산에서 네 혼자 사세요? 가족과 그 매력 수치가 갑자기 절반 뚝 떨어지네. 다, 아, 뒤로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가족과 같이 산다. 네. 훈련된 분입니다. 예. 가족과 같이 산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잘못했다 이거. 필라테스 강사 일하고 있는 아, 필라테스예요? 네, 오~ 네. 고양이 자세 이런 거 가능해요? 아 그럼요 아 진짜로? 오~ 이렇게 벌리는 거? 네 가능하죠 무릎을 네. 골반 아래에 두시고 손가락 짚고 그대로 가슴 바닥을 이 바닥이 되고 싶네요 아, 바닥이 나였습니다 누구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뿌잉뿌잉 안녕하세요 미키란촌 조카 예예예예원이에요 미키란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